모든 것은 네,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이 한 장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절차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이름이 이러이러하다. 그 이름을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갑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분명한 너는 세상을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목적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메시아다, 너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신 것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맥을 못 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는 사망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가난도 무기력하고 인생의 모든 빈곤도 무기력한 것입니다. 부유와 하나님의 축복 앞에는 가난도 맥을 못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에 어떠한 세력도 그 앞에는 내 앞에 활기를 칠 수가 없어요. 나를 넘어지게 한다든가, 나를 실패하게 한다든가,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큰 장애물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뭐가 와요? 가난도 불안도, 가난 이 모든 실패도 질병도 죄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가 이제 자기 인생 마지막임을 깨닫고 마지막에 자기 열두 아들을 다 자기 대궐 같은 방에다 다 모아놨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떠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3대에 이르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마지막 이제 열두 아들들을 모아놓고 야곱이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열 아들은 축복을 했는데 두 아들은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야말로 사이드에서 빌빌거립니다. 야곱이가 축복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머리가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었지만 두 지파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두 지파가 바로 장자, 레이 지파, 또 이 시므이 지파, 이 지파가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두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지파에게는 몫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도 시몬 지파도 야곱이가 저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별별 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엔 레위 지파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어디서 회복을 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 너희는 저들을 다 칼로 쳐 죽이라 하였을 때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행하였을 때 거기서 레위 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복권이 되었으나 시므이는 끝까지 복권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끝머리 가서는 시므이 지파가 없어지고 그 지파가 다른 지파로 합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야 내가 다시 한번 2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20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가 3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인생은요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참되게 존귀하게 만족하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다. 내가 노래하는 여자들, 노래하는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 내가 과수원도 만들어 놓고 내가 좋은 거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야 그것도 보니까 잠깐이다.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원래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2주년입니다. 2주년 추도식 예배를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조한 목사님이 야 김 목사 내가 이런 사람을 모시고 가는데 설교를 부탁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그날 그분이 오셔서 강대상에 쓰셔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지난주에 섰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수많은 강사가 우리 강대상에 많이 왔지만 지금까지 그분이 하지 못한 거 하나 해낸 게 있어요. 헌금을 가장 많이 했어요. 이야 설교하시는데 헌금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분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분은 현역도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지금 딸네 집에서 살고 있어요. 헌금을 최고 많이 하셨어요. 최고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의 메시지가 강하고 아주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 재단에 감사 헌금 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분이 또 감동받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야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강대상에 세웁니까? 첫마디가 그거예요. 인사하는데 아침에. 지난주 아침에. 처음 보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목회 50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는데 김 목사님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처음이나 봤어요? 그냥 카톡으로 우리 김종환 목사님. 그러니까 김종환 목사님이 추천하는 목사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KS만. 그 과연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많이 저희들에게 왔는데 제가 평생 벌써 두 번 설교했어요. 그 목사님 디아를 제가 지난주에 저 주찬영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설교해달라 그래서 그 설교했고 또 저 어퍼다비 침례 교회 가가지고 그 거기에서도 야 오늘 우리 한마음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도 제가 또 예, 한번 그분 설교 예화를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 그 많은 설교집 중에서
그분이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6.25 전쟁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인민군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목포 신안 섬 아니에요. 거기가 섬입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신안에 섬인데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그 머슴들이 종들이 자기를 좀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 주인 되는 지주들 천석군 만석군들을 배에다 태워가지고 자정이면 밤이면 불러다가 배에다 태워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다 떨어뜨리고 배는 빈배로 들어오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들을 다 바다의 한가운데 집어넣으면 그 목사님 김재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밤새도록 들린다잖아요. 아침에 가보면 모래 백사장 위에 둥둥 사람들이 떠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둥실둥실 떠내려오면 그거 갖다 또 산에 갖다 붙고 그런 소리 저는 처음 들어봐요. 뭐 대창고로 찔렸네 뭐 그 대적을 하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요. 그거는 제가 간증은 지금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모순으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자기에게 그런 기회 그런 높은 자리가 오면 이제 자기 주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걸 원수로 갚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 주시겠어요? 3개월 동안은 천하를 다스렸지만 3개월 후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유엔군이 들어오고 다시 인민군이 다 밀려나갔잖아요. 밀려나가면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3개월 후에 자기들의 인생이 뒤집어질 줄은 그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천년 만년 갈 거야. 인민군이 들어왔으니까 백년 천년은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 인민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에게 힘이 있을 때 자기들에게 권세가 있을 때 자기가 은혜 받았고 자기가 못 먹을 때 밥 주신 그 주인 어른께 잘해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인민군이 다 물러갔을 때 땅이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땅이라도. 이게 뭡니까? 그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다 누구나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딥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사람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마지막에요. 예,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요. 호흡을 크게 세 번씩 쓰다. 세 번을 쉬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두 번을 쉽시다. 두 번. 그 또 한 번 보니까 조금 있다가 한 번을 쉬어. 그러더니 끝나더라고요. 그때는 맥이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천국을 가셨어요. 이렇게 햇빛 좋은 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 그 천국 너무 좋으시죠? 우리 집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잘 가셨어요. 제가 현재 집안에 널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래요. 어머니 거기 너무 좋죠? 저도 이제 곧 갈 거예요.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길러 주신 어머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아유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12월 7일 날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신 날은요. 그래도 할머니가 천국 갔으니까 아빠 마음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도다 그랬어요. 잠깐 잤는데 인생 다 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없어진다.
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 발베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게 도시락도 좀 좋은 걸 좀 준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저희 교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김재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50년 목회 내공을 쏟아붓는데 여러분 큰 은혜 받았어요. 저도 큰 은혜 받았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이 땅에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유토피아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힘을 얻을까? 어디를 가야 우리가 행복할까? 이 땅은 어디를 가도 유토피아는 없다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이요. 금요일날 예,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데이빗 오시 내년 후년에 필라델피아 시장을 출마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그날 뭐 한 60명 예, 역대 필라델피아의 한인회장, 뭐 평통회장, 뭐 미주총연합회 회장 아주 옛날에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저도 그날 순서가 있어서 하나 맡았는데 예,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개회 기도 순서. 그래서 개회 기도 순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기도를 하게 됐는데 좀 마이크 장치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못했어요. 막 마이크를 이만큼 대는데도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퍽 소리가 나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줬어요. 아주 기도도 좀 이렇게 마이크가 좀 좋았으면은 그런 대로 됐는데 마이크가 그냥 조금만 소리 내면 그냥 퍽퍽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 회장할 때 그 10년 하례할 때에 그 양반을 초청을 했어요. 그 양반을 초청해가지고 그 양반에게 제가 첫 번째 시의원 당선됐을 때에 그 양반에게 기도해 준 게 있어요. 뭘 기도해 줬냐면 그분에게 당신 이제 앞으로 필라델피아 시장 되고 제가 5년 전에 그랬어요. 시장 되고 그리고 시장 끝나면 펜실베니아 주지사 되고 주지사가 끝나면 곧바로 대통령에 출마하라. 제가 그랬어요. 5년 전에. 여러분 이 리더는요. 좀 강력함도 보여주면서 부드러움도 있어야 돼요. 너무 부드럽고 그러면 안 따라와요. 이 리더는 예, 인도자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 숙번째 물을 빨려드듯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필라델피아의 기라성 같은 과거에 필라델피아를 움직였던 많은 70대, 80대 아마 거의 다 모였어요. 거의 다 모였어. 근데 제가 5년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5년 전 기도하고 별다름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5년 전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장차 하나님이 반드시 데이빗 옷을 축복해 주셔서 필라델피아 시장되게 하시고 시장된 다음에는 하나님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복을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시장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판인데 어디까지 갔어요? 저 백악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거기 역대의 많은 그 한인회 회장님들이 기도 참 은혜스러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데이빗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이 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들이 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